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변의 전세시세의 60%에서 8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의 다양한 자치구에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위치적 편리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의 공동이용시설 등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누릴 수 있으며 공급평형은 16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로 다양합니다. 행복주택 청약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공급 및 우선 공급 조건이 다른데요. 오늘은 일반 공급 조건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나뉘며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고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청자 보유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대학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하며 기타 조건은 대학생 계층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나뉘며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 혼인 중이 아니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보유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혹은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혹은 예술인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은 청년 계층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나뉘는데요. 역시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로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은 신혼부부 계층과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로서 그 외 조건은 신혼부부 계층과 동일합니다. 고령자 계층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보유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고령자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수급자 계층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희망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최대 6년, 신혼부부 계층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잘 보셨나요? 2023년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지난 6월에 공고되었는데요.
2023년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에 공고된다고 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실속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